지금 참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가뭄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강원도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강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LTE 현장에서는 이보람 리포터가 소양강댐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보람 리포터 현재 그곳 상황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소양강댐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도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인데요. 물에 잠겨 있어야 할 바닥이 드러나면서 흙까지 제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는 여러분도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시는 저 노란색 선이 바로 물이 가득 찼을 때 수위를 나타내는 그 선인데 만약 이번 가뭄이 아니었다면 이맘때인 6월에는 오늘 드러나 있는 저 바닥까지는 물이 어느 정도 잠겨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꽤나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과연 현재 정확한 상황은 어떤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 관리단 김영호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황이 참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현재 소양강댐의 댐 수위는 해발 152.37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댐 준공 이후 역대 최저치인 151.93m와는 약 44cm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역대 최저치 44cm 차이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는데 괜찮은 건가요? 용수 공급 조정 기준상 주의 단계에 해당하며 하천 유지 용수를 감축하여 용수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그래도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됐을까요? 네, 주말에 비 소식이 있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약 13mm 정도의 비가 내려서 저수위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태로 만약 계속 간다면 수위가 더욱더 낮아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수력 발전 및 용수 공급을 계속하고 있어서 현재 하루 약 17cm씩 수위가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만 지난주부터 소양강댐, 충주댐과 한강수계 발전댐 간의 연계 운영을 시작해 네. 생활에 필요한 용수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데 저희도 조금 물 절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께서는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시고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 속에서 물 절약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가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최소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당분간은 큰 비 소식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 큽니다. 하루빨리 시원하게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LTE 현장에서 이보람이었습니다. 네, 정말 가뭄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네. 지금 전국 곳곳에는 비상급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잠시 후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